자, 이번에는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원인 보고 결과 맞추거나 결과 보고 원인을 맞춰보는 연습을 좀 할 건데요. 하나 추가한 게 무슨 관계도 좀 잡으라니? 조건이요. 애들이 이걸 잘 많이 모르던데 이것도 고개 들어봐. 이것도 알아도. 조건도 크게 보면 인과관계에 속해요. 예를 들어줄게요. 비가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수업을 멈췄다. 일반적인 원인과 결과죠. 근데 이 말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만약 비가 내리면 우리는 수업을 멈출 거야. 그럼 이것도 은연중에 무슨 뜻이 내포가 되는 거니? 원인과 결과가 내포가 되네. 오, 알아도 그 if절도 어디에 큰 범주에 속할 수 있다? 인과관계에 속할 수 있어서 같이 더해준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되니?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원인을 보고 결과를 예측하거나 결과를 보고 원인을 가늠하는 거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일단 spawn이라는 단어 모르는 거 맞죠? 이 정도 단어는 좀 어려운다는데 이거 알고 있으면 단어 공부 열심히 한 거고요. 자, 근데 여기 안에 인과관계의 단서가 보입니다. 잘 봐봐. 어떻게 연어가, 뭔지 알죠? 연어. 어떻게 연어가 return to the correct shoreline region, 정확한 해안가의 지역으로 돌아오는지 무엇을 위하여인데 for 형광펜.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씩 알아두자고요. 무엇을 위하여는 목적이죠. 소인아 잘 체크해도 목적은 가장 가까운 말이 이유야 얘들아. 이거 정말 많이 모른다. 내가 사는 목적이나 내가 사는 이유나 똑같은 말까지는 아니지만 유사하죠. 이해됩니까? 목적은 뭐와 유사한 말이다? 이유와 유사한 말이다. 그럼 이건 다시 고개 들어봐. 연어가 해안가 지역으로 돌아오는 게 뭔 거야? 결과인 거야. 무엇을 위하여 얘가 뭔 거고? 원인인 거고. 되니? 그 뭐 하려고 돌아오냐고요. 이건 상식으로 알잖아. 알라려고. 그렇지. 너희는 나한테 주말반 강의하는데 알까려고 이래가지고 새끼가 말을 좀 같은 말이라도 연어가 알까려고 오지 않잖아. 그지? 알라려고. 좋았어요. 정답은 알을 낳으려고. 이해됩니까? 이게 다시 무슨 관계라고요? 인과관계요. 됐지? 계속 가보자. 2번. 자, 여기서 이제 대놓고 therefore 형광펜. 인과관계가 대놓고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처음부터 번역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정도 단어는 좀 알지 않나? 해볼게요, 일단. Proverbs. 자, 단어 알죠, 뭐니? 속담은. Are not. 이것도 잠깐 하나 하고 가자. Universal 그러면 우주가 먼저 떠오르면 안 돼. 얼마나 보편적인. 이게 먼저 떠올라야 돼요. 보편적인. 우주는 이제 있는 뜻이긴 한데 천체 관련된 지문에서나 그렇게 번역하시고요. 그런 거 아니면 뭐라고 번역하라고요? 보편적인, 일반적인. 다시 번역할게요. 출발. 속담은 보편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오, 일단 처음 출발부터 굉장히 충격적이야. 속담은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인 거지. 주제인 거라고 이 부분이. 이해되니? 계속 갈게. 여기서 데이는 당연히 그 속담들은 represent life, 삶을 나타내는데 어떤 삶을 나타내냐? is full of opposite, 뭐로 가득 찬 삶? 반대로 가득 찬 삶을 나타낸대요. 그러므로 어떤 속담들이 있겠니? 당연히 모순되는 그런 속담들이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되니? 자, 여기서 논리적인 거 하나 잡고 갈게. 고개 들어봐. 야, 또 좋은 거 나왔다. 이러이러한 복수 형태의 명사들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무슨 형태의 명사요? 복수명사. 잘 봐봐. 모순되는 속담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뭐가 나오겠니? 그치. 그 모순되는 속담들이 적어도 몇 개 이상? 두세 개 이상 나오겠죠.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이거야. 이런 복수 형태의 명사가 나오게 되면 열거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뭘 암시한다고요? 열거. 체크 좀 해놓으세요. 이건 바로. 열거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제이쌤에게는 장점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뭐가 나와? 그렇죠. 장점들이 적어도 두세 개 이상 열거가 되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열거를 암시하고 나서 실제로 열거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를 좀 들어줄까, 얘들아? 쇠뿔도, 단 김에, 빼라, 돌다리도, 어쩌라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사공이 많으면, 어쩌라고. 이해됩니까? 실제로 나왔던 얘예요. 알겠지? 이런 식으로 서로 모순되는 속담들이 가득하다. 속담 믿지 마라. 뭐 이런 정도 얘기였습니다. 되니? 단어 하나 더 추가할게. 여기 좀 보자. 내 새끼들 어휘력을 좀 넓혀드리겠습니다. 보자. 나봐봐. 방금 속담이란 단어 책에 나왔는데 proverb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맞나요? 속담 아는 거 좀 쭉 가볼게요.
자, 내가 하겠습니다. 일단 옛날 말이라고 해서 뭘 기대한 거야? 자, 옛날 말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old saying이라고도 하고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조금 어려운 단어네요. adage란 단어도 있고요. 그런 다음, 아, 커피는? 커피는 maxim, 격언이란 단어입니다. 유사 단어들이에요. 되니? 자, 근데 얘는 항상 이렇게 어퍼스트로피가 많이 찍힙니다. 발음 따라합니다. 클리셰, 시작. 클리셰. 사전상의 뜻은 얘도 격언이에요. 격언인데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해. 이런 게 클리셰야. 느낌 알겠니? 어허, 어디 그 여자가? 이런 느낌.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클리셰. 그러니까 뭔가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안 좋은 말들 혹은 좀 좋지 않은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한다? 클리셰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지? 자, 정리 좀 해놓고 갈게요. 끊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if 형광펜 좀 쳐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if절을 통해서 만약 이렇게 할 거라면 이제 뭐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거든. 되니? 일단 번역 한번 해볼게요. 근데 사실 deplete 정도도 알길 바래요. 이 정도 단어도. 연습이니까 좀 쉬운 걸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활용하는 걸 제외하고는. 즉, 재활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게 결론 먼저 나온 거예요. 만약 이렇게 한다면. 만약 우리가 are to preserve natural resources, 천연 자원을 보존할 그런 작정이라면. 어떤 천연 자원이냐? 자, 고개 들어봐. 우리가 재활용을 한대. 그럼 왜 재활용을 해? 자원을 재활용을 한대. 왜 재활용을 해? 그 자원들이 뭐 되고 있으니까? 고갈되고 있으니까. 그게 원인일 수밖에 없잖아. 결론은 다시 한번 뭐라고? 재활용. 그럼 이유는 뭐? 고갈. 이해됐지? 이런 식으로 잡아간 겁니다. deplete, 고갈시키다. 되니? 여기서 체크할 게 두 가지 정도 있네요. 먼저 have no choice but to 부분, 이 부분 체크 좀 먼저 하고요. 가보겠습니다. 좀 볼까요?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게 직접적으로 문법 문제로 나오거나 하진 않아. 너무 고전적이라. 근데 독해할 때 좀 정확히 좀 알아두십시다. 앞에 보고. 일단 선생님이 방금 있는 그대로 번역했는데 have no choice. 번역해봐. 선택권이 없다. 이때 choice 대신에 option이라는 표현을 쓰셔도 됩니다. 얘도 같은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단어 조심하자. 우린 but 그러면 그러나만 알고 있는데 but에는 제외하고라는 뜻이 있어요. but에 무슨 뜻이 있다고요? 제외하고. 그러면 but to 부정사하게 되면 번역해봐. 외우기 전에. to 부정사를 제외하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니까. 무슨 말이야? 얘 해야 된다 이런 뜻이야.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제발 좀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외우지 마. 너 평소에 그런 말 하니? 나는 제이슨의 수업을 듣지 않을 수 없어 이런 말 해? 알잖아. 제이슨 수업 들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should보다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얘기하는 게 이 표현인 거야. 같은 표현들이 cannot help ing. 그렇죠. 뭐 기억나지. 그 다음 cannot but 동사 원형인데 이게 수능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신 시험에서 이런 거 까탈스러운 거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이 내기 참 좋죠. 다 같은 뜻인데 끝머리 모양이 다 달라.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Cannot help ing. Cannot but 동사 원형까지 전부 다 할 수밖에 없다. 해야 한다의 뜻으로 기억하세요. 즉 should에 가까운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뜻은 뭐라고요? 할 수밖에 없다. 해야 한다의 느낌으로 알겠지? 비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건데요. 여기 if 다음에 여기 are to 체크 좀 해봐. are to. 이 앞에서 배웠던 거하고 이제 마지막 최종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제 if와 관련된 조금 다양한 표현들 가운데서 앞 좀 보자.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고개 들어봐. 배운 거 한번 해보자. if 다음에 should 주어 다음에 should 뜨면 뭐라고 번역했지?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should 뜨면 번역해봐. 혹시라도 뭐 한다면 그렇게 번역하는 순간 느껴지죠? 굉장히 아주 낮게 가정을 하고 있구나. 이걸 가정법 미래 이렇게 안 가도 된다고 얘기했어. 됐지? 똑같은 뜻은 아닌데 비슷하게 굉장히 낮은 뜻을 나타내는 게 were to라고 얘기했습니다. 뜻이 뭐였죠? 말도 안 되지만 뭐 한다면 이것도 가정법 미래 됐어. 그러면 다 치워. 됐지? 이것도 낮은 가능성. 그 다음에 여기다 동사의 과거 형태를 쓰게 되면 이건 그냥 뜻이 뭐야? 만약 뭐? 한다면이야. 알겠지? 여기까지 됐니? 되니? 그러면 이제 자 보자. 우리 책에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그냥 be to가 떴습니다.
얘는 뭐냐면요. 뭐뭐 할 의도라면이에요. 느낌이 확 다르죠. 봐봐, 똑같은 말인데 여기다 고라고 한번 해보자. 고홈이라고 해보자. 얘다 고홈이라고 한번 해볼게. 느낌이 다르죠. 혹시라도 네가 집에 간다면 이란 말과 네가 집에 갈 의도라면과 느낌 다르잖아. 이건 가정이 아니지. 너 집에 갈 생각이면 이렇게 해. 이건 이런 거고. 혹시 너 집에 안 들어가는 거 아는데 집에 가면 알겠습니까? 어감체 확실히 느껴지니? 한 번 더. 얘는 혹시라도 뭐 한다면, 말도 안 되지만 뭐 한다면, 얘는 그냥 뭐 한다면. 근데 그냥 주어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투부정사 나오게 되면 현재 형태로, 그러니까 is나 are가 나오게 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야? 뭐뭐 할 의도라면, 뭐 할 거라면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습니까? 조금 이따 쓰고 다시 여기 좀 보자. 이제 제대로 번역해보자. 출발한다. 우리는 시작.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재활용 외에는 선택 여지가 없다. 좀 더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재활용해야 된다. 만약 우리가 혹시라도 이상하잖아. 천연자원을 보존할 의도라면. 그렇지. 되니? 어떤 천연자원이야? Are being depleted. 고갈되어지고 있는 기하급수적인 그런 증가 속도로. 알겠습니까? 한 번 더 이쪽 정리하고 필기할게요. 고개 들어봐. 한 번 더 간다.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should 뜨면 혹시라도 were to 뜨면 말도 안 되지만 뭐 한다면 그냥 과거형 동사 뜨면 뭐 한다면 다 낮은 가능성. 이건 이제 일반적인 가능성. 얘는 극히 낮은 거야. 알겠지? 얘는 뭐? 뭐뭐 할 의도라면.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요.